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티볼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하게 양쪽으로 흰색과 빨간색이 서 있는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서 있어서 한번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은 2015년식, 이쪽은 2016년식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차는 15년식 한 4만 정도 됐고요. 1.6 VX 경유 모델이고요. 자, 흰색 티볼리는 2016년식 XDI VX입니다. 옵션이 좀 더 좋아요. 한 6만 킬로 정도 탔고요.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 차의 가격은 1,060만 원. 자, 빨간색 1,060만 원이고요. 흰색은 1,220만 원입니다. 자, 빨간색부터 볼까요? 하얀색부터 볼까요? 일로 와. 빨간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자, 빨간색부터 드릴게요. 둘 다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굉장히 깨끗해요. 자, 빨간색 이쁘네요. 여성분들 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 자,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요거는 옵션이 더 좋기 때문에 타이어 많이 살고, 요건 휠이 틀리죠. 모양도 틀리고, 인지도 약간 틀려요. 썬팅 쫙 둘러져 있고요. 자, 이렇게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좀더 깨끗합니다. 티볼리. 아, 티볼리 굉장히 인기 많은 차죠.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의 빨간색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 차를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빨간색부터 보겠습니다. 자, 버튼 시동 달려있고, 그 다음에 내비는 이렇게 그냥 거치로 해놨네요. 거치로. 네, 후방 카메라도 사자를 달아놨습니다. 자, 2채널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이쪽에 보면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 이 열선이 돌리는 걸로 양쪽 다 있습니다. 키도 이렇게 두 개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62,838키로. 아, 내가 잘못 설명했네. 이게 4만이 아니고 6만 키로네. 빨간색이 6만 키로입니다. 바뀌었어. 헷갈려서. 썬루프가 있어요, 이 차는. 썬루프가 아주 이쁘게 썬루프가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양호하고. 자, 뒤에도. 아, 예쁘다, 빨간색. 와! 안에 막 보여줘요. 저쪽까지. 진짜 깨끗하다. 오, 트렁크도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공간 있고요. 역시 너무 좋네요. 오.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빨간색. 자, 옵션은 그렇게 많이 달려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버튼 시동에 그냥 싸제 그 거치형으로 내비, 후카, 프로토 에어컨 열선 정도 달려 있었습니다. 자, 흰색은 어떤 옵션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XDI VX입니다. 있잖아요. XDI VX. 아, 이렇게 한번 둘러봐야지. 쭉 이렇게 타고. 자, 뒤에 타이어. 기타도 살아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저쪽 빨갱이 빨간색보다는 이 휠이 멋있네. 그죠? 휠 기스도 없고 빨간색보다는 멋져요. 자, 이쪽에서 저 보여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아니 저기서 좋지. 예. 와, 시트 봐. 시트. 와, 시트 진짜 A급이다. 이건 A급이라고 할 수 있다. A급.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을 사제로 해놨네요. 내비게이션 사제로.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자,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네요. 이 차는, 저 차는 프로토 에어컨인데, 프로토 에어컨 아니고, 이것도 열선만, 양쪽 열선 달려있고. 자, 키로수. 아까 제가 잘못 말했죠. 이게 이제 44,552키로. 루밀러 하이패스 달려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로 달려있고. 잠깐만,
저거 빨간색 6만, 이거 4만. 저거 썬루프 있고 프로토 있고 프로토 없고. 아니 옵션이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그게 조금 애매하다. 등급은 이게 높은 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해놔서 등급 측정을. 자 준비도. 와 시트 봐 진짜 깨끗하다. 이거 거의 안 탔네. 역시 신조차라 그런가? 이 신조차를 찾는 이유가 있는데 요새 뭐 용도일로 있어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아 뒤에도 깨끗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제 삼촌은 어떤 거? 빨간 거? 아닌 거? 빨간 거? 하트 특이해. 뭐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만 좋아해. 아,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하얀 거. 돈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거는. 자 정리 한번.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헷갈려요. 정리해야 돼.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티볼리는 2016년식이고요 키로수는 한 6만 키로 탔고 버튼 시동에 뭐 프로토 에어컨 열선 이제 거치형으로 내비 후방 카메라 썬루프 이렇게 편의 옵션이 달려있는 이 빨간색 티볼리는 1,06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하얀색, 신색 티볼리는 2016년식이고 4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버튼 시동 달려있었고, 신조차고, 그 다음에 거치형으로 내비 후방 카메라, 열선 등등 이제 편의 옵션이 달려있는 이 차량을 1,2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차 한 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유 차량이고요. 너무 좋아요. 쌍둥이들. 제가 이렇게 두 대 한 번에 소개해봤으니까요. 티볼리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러 오셔서 좀 한번 여기서 시운전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티볼리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